더 깊은 제보 남해를 향해 2019년 신년 발해를 맞이하여 향후 임원진 여러분과 귀하신 내외 기민 여러분을 모시고 신년 발해를 개최하게 된 것을 더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남해군 향후에 신년하에 참석을 해주신 오거돈 광역시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남해 향후에는 향후회장 혼자 위상을 높여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 향후의 위상을 위해서 늘 걱정해 주시는 장충남 남해 군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있으면 위상을 높인 데 대한 공로 표상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산경찰청 이용표 청장님과 해양경찰청 김홍희 청장님 정말 고맙고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김택석 사무청장님과 백태묘 의장님 김동화 시의원님과 고대영 시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년하례를 위해서 멀리 남해에서 참석을 해주신 박종길 의장님과 우리 위원님 그리고 실과장님 면장님 정말 해마다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본회 회장을 역임한 본회 고문님들이 계셨기에 이런 자리가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회 고문님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여러분의 대구속에서도 저희 향후 장학회에서 해마다 10분씩 장학회를 추천하여 수요에 오다가 금리가 너무 많이 되는 바람에 읍면별로 4개매씩 장학금을 수요에 오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2019년도 장학회는 본회 고문이신 박정삼 고문님께서 천만을 내셔서 10개면 다 지급하는 걸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본회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우리 향은의 정정기 매장님과 향은의 회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 내장님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저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익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 84대 충남 부회장님과 국가위원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향후에 캐치플레이가 병년 명품 향회를 캐치플레이를 걸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년 명품 향회가 된다면 향후 간에 서로 경속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서로 소통하고 서로 끈끈한 향회로 개척되어 간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향회의 임원 여러분들께서 욕심과 미움과
남을 탓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행복해진다면 우리 모두는 향해 발전되는 데 입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새 일 모두 손 쓰지 하시고 늘